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겨울 코트나 패딩을 입고 다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시험인데요.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이 11월 7일이니까 앞으로 10일 남았네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실력을 펼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단체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가 하면 작정 몇 시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수험생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저의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수험생에게 전달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수험생에게 전달되기는 하는 것인가? 영적 분별력이 있기 전에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답은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즉각적으로 수험생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든 단체로 하든 그 기도의 영적 은혜는 즉각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영적인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 수험생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오늘은 수험생, 수능생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두 번째로 내린 성령이 주변과 사람에게 흐르는 성령, 이것은 안수나 짝기도를 통해 흐르는 전이 되는 성령도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받은 성령을 중보 기도를 통해 즉각적으로 사람이나 장소에 보내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험생을 위한 중보는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하늘로부터 임하신다거나 흐른다거나 중보하는 곳에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기도를 했는데 3일 있다가 역사한다거나 10일 있다가 역사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즉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참에 성령께서 응답의 불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렇게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즉각적으로 기도의 불이 전달되어 수험생의 심령과 생각을 평안하게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보 기도자의 영적인 상태를 통한 영역만큼 수험생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매우 잘한 분이라면 기도하는 즉시 성령께서 매우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령 오랜 시간 중보를 했다고 한다면 끝날 때쯤이면 매우 강력한 성령께서 수험생에게 역사하게 되어 매우 평안한 상태에서 시험 공부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만큼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우리들은 받은 성령에 충만한 만큼 즉시로 사람과 장소에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충만함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수험생을 위한 새벽 기도나 작정 기도 또는 연합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충분히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맨 나중에 성령을 즉시로 보내는 법을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영적인 파워를 전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핵심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더 효과적인 영적 파워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몇 시간이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찬양과 말씀 읽기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찬양을 많이 한다면 많은 것을 부르셔도 괜찮겠지만 짧아도 강한 찬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해야 합니다. 보혈 찬양은 마음 가운데 정리되지 않거나 생각이 복잡하다거나 근심이 있다거나 다툼과 미움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정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를 부르는 곳에 악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보혈 찬양을 부르게 되면 우선 부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가 차분히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영적인 상태 그대로 중보 기도를 받는 수험생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의 생각과 마음이 편해지고 영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말씀 읽기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불과 방망이에 비유합니다. 불은 태우고 방망이는 깨트립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하는 자의 심령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깨지지 않았던 부분이 말씀에 불이 들어가 시원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 강한 영적 파워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능생이 갖고 있는 마음속 부담감을 중보 기도로 날려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자신의 영역만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능생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능 당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등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8시부터 오셔서 보혈 찬양을 8시 30분까지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1교시가 끝나는 10시까지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먼저 수능생들의 심령에 찬양과 기도의 불을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휴식 시간입니다. 중보 기도자분들은 이 휴식 시간에 말씀을 20분간 통성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들어가는 통성으로 읽는 것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시험 때에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치르는 중간쯤에 10분 정도 보혈 찬양을 부르시고 다시 기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끝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시험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 매우 영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수능 시험을 자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불이 곧바로 수험생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부하냐고 쓰고 했는데 수능 당일날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수능 당일날이나 앞으로 남은 시간 학교 문 앞보다는 교회나 기도하는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게 된다면 자녀가 영육간에 매우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